좋았어.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오, 좋았어. 금메달이에요. 끊어치는 거 봤어요? 딱. 끊어치는 거 봤어요? 끊어치죠. 제대로 배웠네. 영재예요, 영재. 영재예요. 얘 너무 수치잖아. 아무도 안 아픈데? 안 아프지? 응. 할 수 있어. 세장까지 한번 도전해볼까? 아니. 2장. 아, 알았어. 2장. 그렇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신나. 아, 신나. 어이. 좋아. 좋아. 세장 한번 도전해볼까? 세장? 어려워요. 세장 아빠가 밥 해줄게, 아침밥. 항상 용기 있게. 어! 자, 준비. 그래, 이준아 사람이야. 야, 이게 과연 될까? 될까?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준아. 세장 두껍고도. 간다. 하나는 깨졌어. 하나는 깨졌어. 근데 처음 봐.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는 두 장이야. 좋았어요. 밥 먹으러 가자. 무거워. 계단에 조심해요. 아, 그럼 가서 공부하고 있어. 아빠 밥 해줄게. 자, 오늘의 아침 요리는 김재원의 보양식. 또 제 요리하면은 또 정력, 그리고 원기 회복, 그리고 또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이제. 아, 맞네. 에로스 킹! 아니, 지금. 수많은 단어 중에 정력을 항상 먼저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선호하는 음식. 그게 뭔데요? 뭐예요? 바로 양입니다, 양. 양? 양. 생김새 아, 이 시간이 맞네요. 소는 되새김질을 한다고 해서 위가 네 부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위가 바로 오늘의 재료인 양, 그리고 두 번째가 벌집양, 세 번째 위가 천엽, 네 번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막창. 막창. 중에서 소의 막창 첫 번째 위 부분인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죠? 우와, 이거 뭐야? 아, 나 저거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아! 전체가 다 그 위에요. 좀 크죠? 여기 양의 완전체를 여기서 보게 될지 몰랐네요. 다른 부위와 다르게 이 첫 번째 부위인 양은 원기 회복. 저같이 골다공증이 많은 사람한테도 아주 좋은 식재료인데. 양귀머리는 또 고 먹으면 맛있잖아. 그리고 소위 저거 비싸잖아요. 비싸죠. 양은 놀라운 게 숙취 해소에 좋아요, 숙취 해소에. 약주를 많이 드시는 유경규 선배님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침 요리는 양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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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쫄깃쫄깃. 양밥. 양밥 저기 곱창 치감은 비벼지는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죠. 양볶음밥 너무 맛있겠다. 자, 우선 찬물로 이렇게 한번 씻어주고. 자, 양 손질을 한번 해볼까요? 진짜 전문가시다. 완전체를 사서 지금 분해하신 거죠? 뭐예요? 막을 벗겨야 돼요? 네, 저기 껍데기를 벗겨서 그 저 잘 씻어야 돼. 세척을 해줘야 돼. 아, 근데 저 이걸 집에서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정력을 위해서라면. 정력을 너무 소비하잖아요. 아, 이거 하다가 반품 되겠어요. 정력을 아껴요. 아, 그럼 되겠네. 정력을 걱정하지 마시고. 냄새 제거를 위해서 소금으로 빨래하듯이 빡빡빡빡빡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고, 마지막 잡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밀가루. 거뭇거뭇한 부위가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를 깨끗하게. 내장 종류는 거의 다 그 소금하고 밀가루하고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주는 게 좋아요. 손질 완성. 이제 저 위를 지워둘 양념장을 만들어야지. 사과 한 개를 넣고 파인애플 반 개. 아, 파인애플인데요? 물은 한 150ml 갈아줬어요. 파인애플하고 사과는 냄새도 제거하지만 연유 작용도. 아, 맞아요. 부드럽게. 간장 200g. 5스푼 하나. 아,
맛있겠다. 되게 연해지겠다. 와. 자, 이제 양을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20분 정도 숙성을. 숙성까지. 네, 이거. 다이나마이트가 들리네요. 저 와중에 또 준이는. 준이. 진짜 무시할 짓고 있어. 개인 방송 시작했죠. 와우. 바로 멤버로 들어가도 그냥 손색이 없겠는데요? 준이 아이돌 해야겠어요. 엑소의 디오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미남이에요, 미남. 또 뭐 꺼낸다. 어? 뭐지? 상친 강아지 만에 알아요? 상친 강아지 만에 알아요? 아, 맞아요. 저번에도 질문했잖아요. 많이 모르는데? 걘 어려운 거는 낼게. 걘 어려운 거는 낼게. 준이 찍는 카메라 감독님 학벌 본다더라고요. 막 질문 많이 해가지고. 쉬운 걸로 해줘. 쉬운 걸로 해줘. 아니요.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 퀴즈를 해요. 치와와는 어디에서 왔어요? 치와와? 치와와. 와, 치와 어디서 왔네?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강아지. 치와. 멕시코. 멕시코. 알았어. 와, 그걸 좀 맞췄어. 감독님. 도블맨은 어디에 왔어요? 이거요. 도베르만. 독일. 어? 독일. 어? 독일. 맞아요? 봤지. 또 봤지. 아니, 봤지네. 또 맞으니까 봤지. 감독님이 엘리트시네. 쉽네. 쉽네. 어려운 거 막 찾는다. 힘든 거 찾는 게 힘든 거. 니트는 어디에서 왔어요? 니트는 어디에서 왔어요? 스웨덴. 아니야. 덴마크. 아니야. 이탈리아. 아니야. 이탈리아는 강아지도 대를 처음 들어봐요. 처음 봤는데. 뭐냐면 영국. 영국. 너무 어렵다. 그리스. 어디에서 왔어요? 독일. 땡. 캐리 블루 테리어는 어디에서 왔어요? 독일. 아니야. 스웨덴. 아니야. 이거 뭐지? 또 처음 보는 강아지. 아, 모르겠는데. 아. 땡. 신났어. 땡. 아일랜드. 오. 자, 이번에는 양밥이기 때문에 양밥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만능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사실 이 레시피는 친한 셰프님한테 한번 이제 자문을 구해서 이제 받은 레시피인데 20년 동안 친해져서 겨우 얻은 레시피입니다. 겨우 얻은 레시피? 무료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최고의 양념장을. 이거 얻으려고 20년 동안 이제 친해졌어요. 이거 근데 사실 영업 비밀인데 대박인데. 양념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1.5L 정도 진간장을. 자, 이 안에 속재료 가당 넣고 건새우 멸치. 가다랑 넣고 파, 샐러리, 양파, 마늘생강, 물 넣고 40분간 약불로 끓이면 40분을? 냄새가 우와. 저렇게 자작하게 끓여야 되는구나. 그냥 밥 비벼먹어도 되는데 그냥? 그냥 흰밥에 이것만 비벼먹어도. 이 간장 베이스로 갖고 있어도 되겠다. 충분히 이렇게 주고 이걸 이제 식힌 다음에 이 간장에 고춧가루를 똑같은 양으로. 아, 고춧가루. 네, 비율을 똑같이. 네. 아, 네. 양념장. 오, 색깔도 너무 예쁘게. 고추를 다진 거 드실 거예요. 다진
생강, 설탕, 20g. 좋아주세요. 와, 장난 아니야. 장난이 아닌데. 아! 야! 오, 깔봐.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잖아, 이름이. 그냥 맛있어. 맛있어요. 볶음밥 할 때나 아니면 불고기, 고기 요리, 뭐 찌개, 뭐 각종 어떤 이제 요리할 때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밀키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양념장. 진짜. 김재원이 만든 양념장. 한 달간 숙성시키시면 됩니다. 한 달간. 한 달간 김재원의 만능 양념장. 찌개도 되고, 찌개. 이거 갖고 뭐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그런 거 다 돼요. 다 돼요. 라면도 돼요. 라면도. 스프 대신? 네. 아.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두고두고 먹어도 냉장고에. 해봐야겠다, 저거. 와.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아까 숙성된 양을. 야, 양. 어머, 맛있겠다. 양을 양밥이기 때문에 먹기 좋게. 최대한 먹기 편하게. 소리가 할 수 있는 꼬들꼬들함. 아이고, 딱 끊어지는 소리 있잖아. 김치 소리 나는데 지금. 배추김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양보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어머, 이거를. 양보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깍두기. 그렇죠, 깍두기. 양보엔 깍두기죠. 양보엔 깍두기 깍두기가 들어가야 돼요. 깍두기를 담글 때 사골 육수를 쓰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아, 정말. 네, 볶음밥을 할 때는 부대에 웍으로 딱 해줘야 깍두기. 설탕을. 여기에 바로 만능 양념장을 한 스푼씩. 아, 저 식감 또 얼마나 좋아. 쫄깃쫄깃 식감. 와, 이 빨간맛. 지금 냄새가 나요, 화면에서. 아, 진짜 나. 나요, 나는 것 같아요. 투하, 참기름을 막기. 마무리는 역시 깨죠. 이런 건 집에서 할 생각을 못해요. 어머, 바삭하게 약간 누룽지게 하나보다. 야, 이거 누룽지 좀 싹 해가지고 모짜렐라. 모짜렐라. 아, 진짜. 이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준이에게 만들어줄 오늘의 요리. 어, 뭐야? 치즈 돈까스. 아, 치즈 돈까스구나. 네. 아, 저 돈까스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 그 연. 예. 예. 그 맛으로 만드시는 예. 겁니까? 요즘 최고 인기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레시피가 그 제주도 그 유명한 예. 그 레시피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아, 아 이걸 만드신다고요? 이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지? 고기 섬유부터. 아빠가 저기에서 돈가스를 합니다. 아빠 잘 하고 있어? 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쳐야 얇게 이준이가 먹기 쉽게 되지. 두꺼우면 이준이가 먹기 힘들잖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쇠. 철. FE. 어? 이거나 저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각 하나만 알아철 아니야? 맞아요. 이준이 원소기호 배웠어? 어? 어? 아니. 아직 안 배웠어? 원소기호 다 알아야 돼, 준아. 제 원소기호를 외워놓으면 편하죠. 자. 아우, 곱게 하셨다. 배추를. 아, 후추. 밑간을. 이준이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살짝 넣을게. 소금도 살짝. 맛있겠다. 치즈를. 와, 치즈야, 이게. 먹어 볼래. 어? 돈가스 해서 먹어야지.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지 않나? 생모짜, 생모짜. 이 정도 딱 넣고, 이렇게 감싸는 거 해주나? 아, 치즈를 쌀라고. 그치? 저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야, 저거 집에서 해먹어야겠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모양이 이렇게 잘 잡히게 딱 싸놔야. 아, 저걸 마는? 아, 그렇죠. 이거 냉장고에다가 넣고 20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 치즈 돈까스. 오. 계란 두 개를 깨주세요. 네. 깰 수 있겠죠? 네. 아, 송판도 깨는데 지금 뭐 달걀 먹고. 여기서 두 손 잡고. 오.
이렇게 저 영재예요. 계란 깨는 게. 뭘 그거 깼다고 영재까지 가요. 너무 좋아하시네 진짜. 준영아 이걸로 저어줘. 열심히 저어봐. 그렇지. 힘차게. 힘내니까. 애기가 강하게 키우시네요. 이걸 넣고. 올려줘야지 잘 돼. 좋아요. 마지막에 아빠의 필살기. 필살기가 뭐예요? 짜자잔. 와. 짜자잔. 와. 빨간 펌? 빨간 펌? 그거 아니야, 그게? 이게 쌀로 만든 빵인데 홍국 쌀로 만든 건데. 쌀로 만든 빵? 우와. 홍국 누룩곰팡이로 만들어서 안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높여주는 거야. 아빠같이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좋아. 고혈압에 좋아. 고혈압에 좋아요? 한번 먹어봐. 쌀로 만든 빵이면 식감 더 좋겠다. 밀가루 만든 빵보다. 맛있다. 맛있지? 이게 우리가 먹을 돈가스의 튀김이 되는 거야. 옷. 마지막 이 옷이 되는 거야. 자, 이건 놔뒀다가 또 해먹자. 놔뒀다가 또 해먹자. 저걸로 그럼 빵가루를 익힌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약간 붉은빛의 돈가스. 맞아요, 맞아요. 빵가루는 다 했고. 숙성이 다 됐고. 자, 이제 이준이가 도와줄 게 있어요. 네, 잘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 됐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와, 잘 됐다, 이거. 어때? 좋았어. 제발. 좋았어. 근데 이거는 돈가스가 아니라 이준아. 떡 같다, 떡. 그지? 와. 아,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약간 육아 같은 거. 투어 한번 해볼까? 돈가스 투어. 우와. 우와. 근데 눈은 되게 눅눅하다. 네. 모양이. 아, 저거 너무 맛있겠다. 밀도 해야게? 지금 이게 150도, 160도에 160도. 아, 온도 됐고요. 진짜 뜨겁네. 진짜 뜨겁지. 이때에서 3분. 3분을 먼저 이제 튀겨주고 꺼내서 레스팅을 해주는 거야. 휴식. 그러면서 안에서 육즙이 이렇게 나오고 안에가 잘 익게끔. 다시 한 번 튀겼어. 이미 머리 복잡해졌어. 레스팅이 웬 말이에요. 자, 아주 맛있게 익었으니까 일단 레스팅 한번 해서 아빠는 2분 정도를 레스팅 할 거예요. 120초만 되죠? 네, 120초. 다 됐어요. 다시 2분만. 한 번 더, 그쵸. 한 번 더 튀어야 바삭하구나.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이제 그냥 돈가스 완료. 와, 치즈 빠진다. 와, 치즈 빠진다. 신기하다. 아빠, 바람 불러줘. 바람 불러줘. 되게 잘 분다. 왜 이렇게 크게 불어? 했어. 어우, 폐 정력도 좋으신데요?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 완성! 완성! 아, 이거 반 딱 자르면 치즈가 쫙. 우와! 아우, 맛있겠다. 아우. 오, 저 먹어보고 싶다. 그냥 맛있겠다. 와. 아, 근데 이거 맛있겠다. 전화에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맛있게 됐어요. 아, 저 양방 출시해도 되겠어요? 이만 밥 먹으러 가자. 다 됐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돈가스 쪽이나 봐요. 예, 예, 예. 아, 돈가스 이런. 규준이가 만들었잖아. 아, 놀랬어. 아우, 치즈 돈가스는. 이건 치즈. 치즈 제일 좋아하거든. 좋아해. 아빠도 치즈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엄청 좋아해. 맛있어. 엄청 맛있겠다. 맛있지. 네. 야, 저거 맛있겠다. 잘됐다 아주. 싹 튀겼잖아. 싹 튀겼대. 싹 튀겼어. 아빠. 편의점을 1층 해야겠다. 편의점을 1층 해야겠다. 아, 이제 아예 그거구나. 편의점을 맞춰줬어. 이것처럼 또 자르고 이제 돈가스를 세 개 넣고. 그래, 그래. 아, 효자다. 아빠는 양밥. 와, 저것도 맛있겠다. 야, 이거 무슨 맛이고 너무 맛있겠네. 아우, 맛있겠다. 무슨 맛이지? 중국이 맛이야. 중국이란 단어 알아요? 몰라. 중국이 맛이 뭔지 알아? 이거 표현할 수 없어. 아우. 맛있지? 예. 양반 2만 원이에요. 가서 먹을래요. 맞아. 2만 원 맞아. 아, 밀키트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거 나 무조건 사갑니다. 저걸 한번 만들고 나서 꽂혀가지고 며칠 해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아. 어? 저건 뭐예요? 뭐 마셨어요? 이거 뭐예요? 유준아 이거 봐. 봐봐. 그지? 어. 불수감입니다. 불수감입니다. 어, 이거 뭐예요? 신기하네. 불가사리가 어, 약간 이게 부처님 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불수감이라고. 유 문화, 평화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표현된다고 해요. 나 이런 거 이런 식 몰랐네. 직순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 청을 만드는구나 저렇게. 상온에 보관하시면 하루 만에 쉽게 드실 수 있으니까. 모양 되게 귀엽다. 진짜 불수감 이렇게 청에서 드시면. 은은한 유자 맛, 은은한 자몽 맛. 물에 있는 꽃 같아. 아, 표현력 봐. 물에 담긴 꽃 같아. 아, 냄새 좋아. 냄새 좋지.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이고, 말도 예쁘게. 음식을 남기면 안 되니까. 싹싹. 일단 아침 요리 어떻게 됐어? 잘 된 것 같아? 진짜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이야. 아침 요리 성공. 아침 요리 성공. 성공. 재료 사러 가자. 알았어. 어우, 힙하게 입고 가네요. 유진이 운전하세요. 네. 바이타민 C. 응? 바이타민 C. 바이타민 C. 아, 이제 이름이 아니라 성분. 이것도 바이타민이 있잖아. 그렇지. 이게 뭐가야, 뭐가? 이거는 멜론. 근데 허니듀 멜론. 다르게 생겼다. 호기심이 많아. 이거는 진짜 멜론. 진짜 멜론. 무다 무. 요즘 무 참 달아요. 무가 필요할까 요번에? 무는 치즈랑 잘 안 돼. 무는 치즈랑 잘 안 돼. 이제 궁합을 알아요? 너무 똑똑해. 와, 맞았어. 무는 치즈하고는 살짝 약간 좀 그래, 그지? 그러면 맞았어. 어? 와. 도미다 도미. 어? 도미 도미. 와. 그래. 정말 좋아하죠, 이런 거. 유준이 어릴 때 생선 엄청 좋아했잖아. 어. 저게 생선이에요? 오, 진짜 크다. 나왔어. 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오, 아, 무서워하나 본데? 한번 들어볼래? 네. 들어볼래? 우와. 네. 들어볼래? 아, 겁도 들어가. 없어. 뭔가 태권 소년. 오. 오. 와. 설마. 그렇지. 맞죠? 진짜.
2kg. 아, 너무 귀엽다. 이준아, 아빠가 여기서 이준이한테 미션을 하나 줄 테니까 할 수 있겠어? 어, 아빠의 미션. 오케이, 좋았어. 외울 수 있어? 어. 첫 번째는 마요네즈야. 마요네즈. 설탕. 또 한 가지는 호떡 믹스. 깡통 옥수수. 그리고 꿀. 이거 다. 알았지? 마요네즈랑 뭐랬죠? 설탕. 저거가. 보고 돌아서면 유진이 할 수 있겠어? 8살이면 다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지? 어. 아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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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이는 아빠의 미션을 완수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한다. 뭐 있을까요, 여기?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치즈를 사러. 치즈가 어디 있을까? 어? 치즈다! 와, 치즈가 종류가 엄청 많네. 그쵸, 요즘. 일단은 체다 치즈는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체다 치즈 하나, 슈레드를 하나 사고, 크림치즈를 하나 사서 이준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크림치즈도 있었구나. 크림을 사서 이준이 아이스크림을. 이런 아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멋있다. 이준이 소리 아니야, 이준이 소리. 뭐야, 이준아, 뭐 샀어? 소금. 소금? 소금을 아니야, 소금. 아빠 소금 산다는 말 안 했는데? 어? 아빠 소금 사라는 말 안 했는데? 뭐? 설탕. 어. 호떡 믹스. 옥수수. 설탕을 먼저 사야지. 설탕이 소금이야. 설탕 어디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네. 설탕 어디 있어요? 설탕이요, 고객님. 이쪽 오셔야 돼. 어디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다 묵은 거는 설탕이에요? 어? 여기도 빌까? 어떤 색깔 찾으신지? 하얀 색깔. 아, 소금. 소금. 아, 소금. 아, 소금. 귀여워. 네. 와, 너무 멋있어요. 아우, 하필 좀. 아이, 손금은 좋아요. 좋아요. 살량 큰 거 사. 아, 그게 잘못 샀어. 어, 그러니까 무겁지. 아빠는 소금 사란 말 안 했는데? 뭐? 설탕, 설탕. 와. 그럼 여기 갈게. 설탕, 설탕. 귀엽다. 설탕 알아. 설탕. 아, 자존심이 탔으니까. 잘해요. 우와. 힘도 좋아. 이준아. 자, 다시 한번 아빠가 뭐만 사라 그랬지? 믹스가 뭐였지? 호떡 믹스. 그다음 마요네즈. 캔 옥수수, 그리고 꿀, 그리고 설탕. 다섯 가지. 찾아봐. 유캔 두잇. 꿀 어디 있어요? 꿀. 어구, 꿀 찾아가. 어디야? 물어본다. 고맙습니다. 사실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근데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지. 특히 남자애들. 아이고, 어른도 잘 안 물어보는데. 아이고, 키가 안 나. 그래요. 도와주세요. 이런 훈련이 너무 좋아. 모르면 몰라. 이거 아니, 도움을 청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호떡 믹스 어디 있어요? 하나하나 물으니까 차를 빨라지. 이 호떡 믹스예요? 호떡. 호떡, 호떡. 하나 내려드려요? 네. 하나 내려드려요? 네. 아니, 소통이 너무 잘 된다. 친화력이 좋아요. 캔 옥수수가 됐어. 야, 너무 똑똑하게 키우셨네. 야. 우리 꿀 살고. 중간 점검. 빠진 거 있나? 호떡. 믹스 사고. 옥수수. 오, 잘 썼어. 잘 썼어. 마지막 하나. 마요네즈. 너무 먹었다. 마요네즈. 너무 먹었다. 마요네즈. 마요네즈. 발음이 좋은데요? 마요네즈 어디 있어? 마요네즈 어디 있어? 마요네즈. 아니, 뭐 이태원이야, 뭐야.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야, 다 샀어. 어세. 박수 보냅시다. 유진아, 다 사고 있어? 어? 응, 샀고. 마요네즈도 샀고. 꿀 샀고. 다 샀네. 아빠 저 안 삶은 샀어. 오, 삶은
오, 쌀이 아이고, 귀여워. 아, 아빠는 뭐가 좋아하나? 아빠 끝까지 챙겨. 이게 센스야, 이게 센스. 아빠 네. 뭐 좋아하나? 쌀은! 쌀은! 아이고, 아이고. 쌀은 어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진짜다. 아빠가 쌀눈을 얼마나 좋아하면 해요. 쌀눈! 8살 차례 이거 쌀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아이들이 마트 가서 알아채는 건 주로 부모님들이 자주 드십니다. 그 집에는 어때요? 돌뱅이. 예. 쌀눈 왜 샀어, 이준아? 어? 아빠 좋아하니까. 아빠 좋아하니까? 아빠 생각해 준 거야? 근데 이거 이준이가 좋아하는 거야? 어. 이준이가 좋아하는 거야? 자기 것도 다 챙겼어. 이거는? 이준이 좋아해. 이준이가 좋아해. 이거 아빠 물품, 아빠 원하는 물품이 아니었는데? 아빠는 하나고 너는 과자 세 개인데? 아빠는 하나고 너는 과자 세 개인데? 왜 아빠는 하나야? 비공. 가자. 계산 들어가자. 아, 심심하겠어. 귀여워라.